장관님,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지역화폐 국고지원하고 현재 발행규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국고지원이 작년에 1조 2,500억, 올해 7,000억, 그런데 내년에 전액삭감 제로입니다. 현재 발행규모는 21년이 23조 6,000억, 올해 대략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수요를 조사했더니 27조 정도 됩니다. 226개 지자체 중에서 4개를 제외하고 모두 다 인기가 좋아서 더 지역화폐 발행하겠다. 이게 현재 모습입니다. 그 다음 효과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년 12월에 한 3개월 정도 조사한 건데요. 했더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월 평균 55만 원 정도 소득이 늘었다. 2.1% 매출이 증가했다. 이게 조사 결과입니다. 하나 더 효과를 보면 다음 이것도 그 연구조사 결과인데요. 역내 소비 비율이 지역화폐를 도입하기 전보다 전에는 한 40%인데 도입 이후에 50%로 지역경제가 10% 정도 활성화되었다. 소비가 늘었다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을 경제적 그 편익이 또 승수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지방행정연구원이 한 겁니다. 20년도입니다. 지역화폐를 11.4조 원 발행했는데 이때 경제적 편익은 2조 원이 좀 넘고요. 승수효과는 1조 원쯤 됩니다. 비용 대비 2배 정도. 올해 경우 30조 정도를 초산해 보면 대략 경제적 편익은 그 비율대로 했을 때 5.3조 원이 증가하고 승수효과도 2.7조 원. 다 뭐 두 배 정도 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대선 때는 뭐 이런저런 그 공약들을 많이 해놓고 정작 이번에 보면 동량을 못 줄지언정 쪽박까지 깨는 전액삭감이 뭡니까? 솔직히 먹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 추경호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지역화폐는 경제성이 없는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다. 효과도 없다. 그래서 전액삭감했다는 이유를 국감 때 답변을 했어요. 주무장관으로서 이영 장관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현장이지 않아서 앞뒤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화폐 발행의 지원 예산 6,700억 당초 기재부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액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행안부가 주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총괄하지 않습니까? 행안부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요 장관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 발행효과 경제성 없는 거 확실합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의 그 연구용역은 이거 가짜입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나름대로도 그 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신 쪽도 분명 존재했으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을 하신 곳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사 내용은 예, 좋습니다. 그거 자체 조사한 결과 우리 상임이나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700억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마중물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고요. 이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주무장관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단 제가 그 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주무장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 서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왜 행안부로 미룹니까? 그거 의견 저 기재부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행안부에도 관철 못 시켰잖아요. 책임 못 지잖아요. 사과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감언 이설로 현은 몽창 받아놓고 정작 지금 동량이 아닙니다. 이거 쪽박기는 일이에요. 왜 한 푼도 안 줍니까? 지원을. 이상입니다.